경기도가 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2차보다 422억 원을 더 투자하는데요. 경기 북동부 대개발 계획과 연계한다는 계획인데 이 지역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상지는 어딘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지역 내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동두천시 균형발전 사업으로 체육시설이 생겼습니다. 다이어트 댄스, 라인 댄스, 수중운동, 요가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지역 어르신들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체육활동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라인 댄스도 하고 또 다이어트 댄스도 하니까 몸이 조금 기억을 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하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양평구는 관광지 주변 도로를 개선했습니다. 주말이면 이곳은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방문한 관광객들로 북적이는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를 만든 겁니다. 경기도는 이처럼 도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발전이 더딘 6개 시군을 선정, SOC 지원과 지역 맞춤형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차 균형발전 사업이 올해 완료되면서 도는 내년부터 추진될 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해 계획 수립에 돌입합니다. 총 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차 사업 때보다 422억 원 더 투자합니다. 여기에 경기 북동부 대개발 계획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3차 지역균형발전과 대개발 계획이 서로 맞물리며 일회성 민원중심 개발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속발전을 견인해 나갈 전망. 북부 대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면 균형발전 사업의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대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나 지원을 가지고 그 시군에다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집행계획을 수단으로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장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3차 사업지로 선정된 시군은 6곳,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입니다. 도는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돌입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 북부 대개발, 경기 동부 대개발 계획과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동부 대개발과 연계한 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저발전 지역에 특화된 사업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업들로 북동부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